자동차 우성능 N 브랜드 매니저 도끼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현대 전기차의 미래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뭐가 나왔어요? 현대 자동차의 미래. 많은 졸업생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과연 뭐가 있을까요? 6N입니다. 야, M 모델이 있었구나. 와, 폭이 엄청 넓어요. 롱랩 M 밴드 2022년 블랙트릭. 와,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이런 좀 농담적인 얘기를 했네요. 야, 이 차량은 RM20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고성능 전기차 RM20을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차량은 2022년이라고 해서 RM22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아마 오버핸드 팬더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차를 처음 보고 정말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아이오닉6에서 먼저 봤었는데 고성능으로 보니까 또 달라네요. 프론트 리프트도 한번 봐주시고요. 모터스포츠를 통해 얻은 교육을 양산차에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의 새로운 로고 조금 올라와 있어요. 기아처럼 아주 납작한 알루미늄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아이오닉 5N이 2023년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이네요. 3년도에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고요. 오, 저기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기는 뭐가 있을까요? 놀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고요. 아이오닉 N입니다. 아이오닉 6N입니다. 야, 설마 이런 차를 만들어낼지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흡입과 같은 디자인과 함께 오버 팬더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본 차량 느낌은 어색하지 않아요. 비트를 닮았다 또는 포르쉐를 닮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제 차량은 비틀도 아니고 포르쉐도 아니고 아이오닉 6입니다.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사이드미러는 굉장히 얇네요. 오토플러시 도어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EGMP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네요. 아이오닉 6의 휠 디자인입니다. 아, 진짜 뭐. 여러분 꼭 어떤 차량을 보면 아예 별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의 첫눈에 보는 그런 느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을 꼭 보시길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후면부 디프 접촉 디자인입니다.
아이오닉 6 N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리어 스폴러의 인력이 다른 차량은 좀 차이가 있네요. 이제 고성능이라는 부분도 현대차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것 같아요. 처음 이 블루 색상을 봤을 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블루 색상을 보면 아 이거 현대차구나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커튼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고성능 버전에서는 이렇게 끝부분으로 이동을 해놨네요. 야 놀랍습니다. 보닛은 파워돔 디자인과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파워돔 디자인과 함께 흡입구 디자인 요소를 보디 로그 안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볼까요?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뚫려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고. 이 로고는 고성능 N이라서 블랙 디자인이 좀 입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아이오닉 6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 긍정적인 의견을 다 보내주셨는데요. 이 디자인은 결국 뭐 비틀도 아닌, 그리고 폭스바겐 비틀도 아닌, 또는 포르쉐도 아닌 아이오닉 N만의 디자인입니다. 우와, 참 현대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도로에서 끌고 다녀? 그리고 재밌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뒤에 보면은 이 차량의 이름을 알 수가 있죠. RM22E입니다 원래 RM22 작년 말에 중국에서 고성능 전기차 제로백 3초대 전기차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모델은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RM22E라고 적혀있네요. 현대차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차량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미드시 위에 고성능 차량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보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현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자, 오늘 한마디. 현대 많이 준비했네. 대한민국 국뽕의 힘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난리가 났어요. 내부 이야.